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Oh.
놀라운 신비에 찬양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출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주 열흗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달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내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려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재현된 미사 성제를 세우셨습니다. 깔린 어둠 속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비장한 표정으로 이 두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훗날 성령의 파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한 기회에 마련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기획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빠스카 음식을 먹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전에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방을 미리 빌려놓으셨고 제자들을 시켜 준비하게 한 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어둠이 깔리자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징표로 그 몸과 피를 남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 제자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마지막 작별 선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영원히 남겨주셨구나. 의도된 주도 면밀한 치유의 만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참된 봉사자의 자세를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세상 안에서 내 제자라는 주시는 벗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 규칙은 믿는 신앙인들 모두에게 열려진 초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에 대한 응답은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나 목숨까지 내어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벗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지극한 사랑을 주문하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건네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밤에 제자들의 응답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오늘 밤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 극진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유다, 스승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고 성체성혈을 모신 유다는 즉시 그 밤에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은전 30냥, 우리 시대에도 돈이면 영혼까지 쉽게 팔아넘깁니다. 그 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한 시간만 깨어 같이 기도해달라는 스승의 청을 이해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체포되어 가실 때 공권력의 가위들려 꼼짝 못했고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그 배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되풀이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같은 날은 깊이 반성해 보게 됩니다. 주일날 성체를 모시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범죄하는지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모두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께서는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나에서 혼인잔치 그 현장에서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신 분이 이제는 나의 때가 왔구나 하고 의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닥칠 위기, 배신자와 배신행위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잘 모르겠지만 후에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의 일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출생과 죽음의 시간 역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과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하는 일과 행동이 자기 생명의 원천이고 본질인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고 배신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심각함과 악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얼마나 철부지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무릎 꿇고 용서 청하며 지혜를 청합시다. 때에 따라서는 당장 의미를 모를지라도 그분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일단은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순종이며 겸손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때를 기다립시다. 언젠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벗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며 갈등을 겪지만 이 사랑의 숭고함을 믿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이 계명을 수용합니다.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몸이 아직도 순하게 움직여주지 않아서 굳센 믿음과 용기로 굳센 믿음과 용기로 우리 자신을 투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온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의지에 용독의 은총을 청하고 굳세게 살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듯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웃의 허물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뜻깊은 성삼일 보내길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생명의 빵이신 주님,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를 구원하시오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국민의 대리자인 공직자들을 이끄시어 사적인 이익이나 부정한 일을 멀리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고령화 사회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홀로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들을 지켜주시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행복한 노후를 지내게 하소서. 분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한 이들의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의 사랑의 새 계명을 깨워주시어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며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이어서 부모님 있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기도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먹어 저희는 튼튼하여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하여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풍제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참의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참의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 거룩한 날을 특별히 기념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야고보, 요한과 토마스, 야고보와 빌립보,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시몬과 타데오, 위노와 크레토, 클레멘스와 식스토, 코르넬리오와 지프리아노, 라우렌시오와 크리스토보노, 요한과 바오로, 고스마와 다미아노, 그 밖에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거룩한 성사로 거행하게 하신 이날에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보호를 면하고 꽃핀 이들의 무게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이 예물로 그리 받아들이시고 감복하시오. 참되고 완전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수한 전날 바로 오늘 저녁에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 우러러 전념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대사제 멜키세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까지 하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편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강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일을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이냐시오와 알렉산데르, 마르첼리노와 베드로, 펠리치타와 베르베트와 아가다와 우치야, 아예수와 제칠리아, 아나스타시아와 그밖에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군부대로 선가하려오니 Thank you.
없애시는 분이신 이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오늘 재현되고 있음을 묵상합니다.